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1절은 먼저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곧 나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완성되어 질 줄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서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손의 관, 즉 왕관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러러보며 열왕들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 이름은 헷시바와 뷸라입니다. 헷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신랑의 기쁨이고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처럼 버리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결혼하여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인 성도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위협을 파악하고 알리는 임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무는 좀 특이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세움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구원의 사역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와 종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을 지키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생존을 위해 양식을 거두는 것도 지키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구속받은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여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은 시온을 향해 돌아올 바벨론 포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길을 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온에게 명령한 명령은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으로 나아오도록 지장 없게 길을 닦아야 합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시온을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성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사 그 소유로 삼으신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벌어져야 하는 죄악 가득한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답게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